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어반스케치를 위한 소품, 이번 시간에는 펜으로 동백꽃을 그립니다. 요새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죠? 동백꽃을 떠올리면 트로트 여왕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가 생각이 납니다.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우리 어머님도 즐겨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동백꽃을 실제로 보면 이 노래 때문인지 애잔하면서도 소담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동백꽃은 단아한 꽃잎과 나팔처럼 생긴 수술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잘 표현해주면 이쁜 꽃이 완성이 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완성하는 장면까지 편안히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